오늘이면 연휴가 끝이 납니다. 오늘도 귀경길 나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날씨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와 방무가 끼겠는데요. 늦은 밤에야 소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빙판길을 이루는 도로가 있어 미끄럼 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특히 모레 아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밤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해안과 내륙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이 영하 4도,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5m까지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